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GDP 구성 이제 비중 중에서 세 번째로 이제 비중이 큰 거죠. 예, 민간 소비, 그다음에 이제 수출 다음으로 비중 큰 기업들의 이제 투자 관련 지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가들이 지금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예,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기사를 하나 볼까요? 예, 2010년도에 이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전년 대비 이제 6% 이상 늘린다는 기사입니다. 물론 2009년도에 이제 발표된 기사인데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대기업들은 조금 많이 늘리고요. 11% 이상. 그리고 예, 중소기업들은 한 5% 가까이 이제 늘리겠다. 근데 이제 과연 늘렸겠냐 이거죠. 예, 이렇게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우는데 예, 이제 실제로 늘렸는지 역시 이제 지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설비 투자 갖는 의미죠.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 그리고 예, 주요 이제 투자 관련 지표, 예, 그다음에 예, 확인 방법. 저 기업이 하는 이제 투자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건설 투자라는 게 있고 설비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물론 중요하지만 예, 설비 투자 중심으로 이렇게 볼게요. 공장을 새로 짓는다 이거죠. 기계를 바꾼다 이거죠. 예, 그런 설비 투자 중심으로 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예,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설비 투자. 기업이 하는 설비 투자 갖는 이제 중요한 의미는 그 나라 잠재 성장률을 결정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경제 체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업가들의 투자가 그 나라 경제 체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기업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요,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투자라면 돈이 오히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이? 그러면 향후를 보고 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거죠.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미리 투자를 하게 돼 있고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경기보다 이제 선행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는. 그래서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면 앞으로 기업가들은 경기를 좋게 보고 있는 거다. 예, 따라서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예, 경기도 좋아질 수 있고 그게 경제 체력을 예, 또 이제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비중은 세 번째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업가들이 이제 그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는 합리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예전에 이제 케인즈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변덕쟁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계획은 세우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계획은 안 세웠지만 또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상당히 투자 지표는 변동성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수출이나 예, 소비 지표에 비해서 들쑥날쑥하다 이거죠. 민감하게 경기에 반응하고요. 어찌됐든 이제 투자가 갖는 의미는 예, 그 나라 잠재 성장률 영향을 주고 예, 공장을 새로 지면 그만큼 이제 직원을 뽑아야 되니까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거고 또 향후 경기 방향을 이제 알 수 있겠다.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죠.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예, 주로 이제 땅값이 싼 예, 중국 또는 이제 아시아 쪽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업들은 투자를 하는 거지만 예, 우리 국내로 보면은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겠죠. 국내에 공장을 줘야 되는데 예, 그런 이제 안타까움도 있지만 결국 이제 기업들은 투자를 통해 갖고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자, 설비 투자 관련된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비 투자 지수, 기계 수주의 뭐 기계료 내수 출하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예, 그 중에서 경기 선행 시그널을 내보내는 선행 지표 미리 이제 앞서간다 이거죠. 예, 설비 투자 지수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확인하는 사이트는 예, 100대 통계 지표입니다. 이게 보면 요 하단에 예, 설비 투자 지수라는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역시 비슷한 모양이 뜹니다. 소비도 이런 모양이 뜨는데 막대 그래프 요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추이만 이렇게 보면 되죠. 구체적인 데이터도 사실은 알 수 있지만 들어가 볼까요? 자, 앞서 강좌에서 여러분 요 100대 통계 사이트 요거는 이제 많이 보셨죠? 자, 이쪽에 이제 소비 지표도 있고요. 예, 밑에 보시면 이제 설비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설비 투자 지수. 예, 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 거예요. 과연 좋아지고 있겠냐? 예,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보니까 예, 좋아지고 있네요. 위로 있으면은 이제 예, 투자를 늘리는 거죠. 설비 투자를.
그리고 역시 이것도 막대 그래프를 보셔야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파란 선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막대 그래프가 더 의미가 있고 구체적인 이제 크기는 이쪽 데이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확인하는 건 간단합니다. 역시 한 달에 한 번씩만 확인하시면 되고, 예,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확인했다 이거죠. 여러분이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예, 펀드 종목을 발굴할 때, 예, 투자에 이제 수혜를 입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대기업 종목을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중소기업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딱 부러지게 정답은 없지만 투자라는 것은 대기업들이 주로 하는 거죠. 대기업들이 투자라고. 그러면 대기업들은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수혜가 누구한테 갑니까? 중소기업한테 갑니다.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제 공장 짓고 하는 것들은 반도체 새로 짓는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입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할 때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종목에 이제 관심을 갖고 예전보다 비중을 좀 늘리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걸 이제 요약을 해볼까요? 예, 건설 투자는 이제 생략을 했고요. 기업이 하는 이제 설비 투자를 봤는데, 설비 투자, 비중은 세 번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주고, 또 일자리에도 영향을 주고, 예, 그리고 향후 경기 방향을 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비중에 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관련된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설비 투자 지수. 이게 경기 선행 지표다 이거죠. 예, 투자가 늘어나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겠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역시 확인하는 사이트는 예,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들이 요 내용을 들으시고요. 직접 이게 확인하는 예, 그런 이제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